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 옆에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실무와 대기업 실무 경력을 두루 갖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입니다. 일전에 세무사님과 함께 며느리 증여를 활용하는 절세 꿀팁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무 이슈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일시적 3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 정말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일시적 3주택인데요. 이건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A주택, B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이건 기본적으로 있었죠.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C주택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주택인 거예요. 이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2년 실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고, 사실 임대사업자 주택 그리고 거주주택 이렇게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주택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또 일시적 2주택 155조 1항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충족했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해주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는 9억까지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주택자 중과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또 적용을 안 해주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비교적 최근에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세무사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꽤나 많은 이슈가 됐던 판례인데요. 조세심판원 판례입니다. 2020년 8월 25일 그 판례고요. 소장님께서 말하신 그 사례랑 똑같은데 결국 이제 결론은 소득세법 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이제 별개로 적용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저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에서 이제 중과 배제 주택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장기임대주택이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서 지금 청구인이 조정대상 지원의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한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결국에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세법에 3주택인데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각호에서 이제 쟁점주택에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과세관청의 입장이었고요. 이게 당연히 이제 청구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당연히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기도 하고 나는 비과세를 받는데 왜 중과를 받아야 되고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냐, 이거는 충분히 납세자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획재정부가 제167조 3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규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20항에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현재 167조의 3의 13호에 다시 포함하게 돼서 이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죠. 국세는 열거주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외가 된다라고 나열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과세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있고 일시적 2주택자다라고 해도 이게 3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67조의 3에 13호를 갖다가 추가했다는 거죠. 155조라고 하는데 이 155조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주주택 특례 같은 경우는 155조 20항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은 1항인 거고 우리가 뭐 상속주택 특례는 혼인합가든 동거봉양 특례든 이게 다 155조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시적 3주택자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과세율 적용받지 않게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라는 핵심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부분들이 기존의 해석이 뒤바뀐 게 아니잖아요. 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아니라 이제 전진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2월 17일 이전에 양도하신 분들은 기존처럼 중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미적용하게 되고요.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 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이렇게 전진적으로 적용하게 될 거예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없던 혜택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2021년도 2월 17일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 양도한 사람들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이후에 양도한 사람들만이 원래는 중과세 대상이 이제는 아니네 라고 구제를 받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뚜미 표를 보면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동시에 충족하는 상황이었다 라고 했을 때 원래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중과세율 장특공도 안 됐었지만 내 시행령이 바뀌면서 A주택 비과세에 9억 초과분도 장특공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후로 양도한 사람들만 적용되도록 바뀌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크게 세금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긴 했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뭐 이거 나 비과세도 되고 장특공도 되고 일반 세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이게 정말 함정이었었거든요. 중과세율에 장특공 미적용. 근데 이거를 이전 기준으로 계속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팔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로 10%씩 증가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3주택을 갖고 계신 납세자분들이 30% 중과를 적용받았을 텐데 이번 개정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듯합니다. 이렇게 항상 세금 이슈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야지 내가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생겼는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의 시행령 개정에 적용 대상이신 분들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정확한 세금 소식들 전달해드리는 투미TV가 되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